서로 이제 가도 운동선수끼리 이렇게 서로 커플이 되면 참 좋잖아요. 혹시 이제 우리 그 장미란 선수도 태릉 선수촌에 눈여겨 보고 있는 이제 운동선수가 있는지. 안타깝게도 없어요. 에이, 저 선수 참 체감이 참 좋다. 이런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정말 없어요. 그럼 남자친구는? 네, 아직 없어요. 결혼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고 일단 계획은? 운동 계획은 이제 잡혀 있는데 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어요. 사랑에다 호기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? 글쎄요, 아직까지는 관심도가 이제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운동에 좀 더 크고요. 네, 예.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뭐 남들 화장할 때 저는 뭐 운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그래요. 좀 그런 부분들이 꼭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했고 내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안타깝게라든지 그렇게 생각은 절대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. 지금은 내가 하는 거에만 충실하고 싶고 이제 그런 남자친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제 다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연스럽게 네. 예, 운명의 남자는 반드시 인연이 됐을 때 네. 멋지게 짜자자 나타날 겁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